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규모를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강 하구에 영향을 받는 인천 앞바다는 매년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2001년부터 5년마다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을 위한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5차 협약에선 3개 시도의 분담금을 55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증액해 5년간 425억 원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